자, 안녕하십니까. 안차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좋은 일자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자리냐면 1톤 냉동 탑차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1.2톤 하이탑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돌 물품 배송 일인데요. 고기 그리고 뭐 양념 뭐 등등등 여러가지 물품들을 배송하는 일이에요. 완제구요. 그리고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대전 위에 있는 수도권 배송을 하게 될 거고 센터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이 배송의 최대 장점은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쉬시게 되고 평일에는 기사님들 조율해서 하루를 더 쉬게 되면서 주 5일 근무제인데 사실 이런 일 많지는 않죠. 그래서 1톤으로 진행하는 일들 중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 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선탑을 하고 그 다음 계약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추가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아침에 센터에 5시 6시에 들어오셔서 상차를 진행하시는데요, 상차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좀 일이 좀 빨리 끝나죠. 2차돌 매장 수는 보통 한 10개에서 12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적을 때는 8집도 가는데 평균 10집에서 12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선탑을 다녀왔습니다. 선탑 다녀온 영상을 지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2차돌 매장에다가 이제 뭐 육가공이랑 또 양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일단은 고기류가 조금 무거워. 한 10kg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것들 옮겨서 매장 안에다가 냉장고에 넣어주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주 업무고, 그거 말고는 다른 배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상차하고 배송해주는 거. 그리고 박스가 매장 하나당 평균 한 10개에서 20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거나 적거나 그러진 않아요. 적을 때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라고 하고, 많을 때는 한 20개 정도. 25개까지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오. 여기 2차도 매장 뒤에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가까이 최대한 댄 다음에 그냥 내려서 그냥 냉동고에다가만 넣어주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편한 매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앞에서 그냥 내려주고 바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끝! 매니저님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센터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2차돌 배송하는 걸 처음 타봤어요. 보니까 말 그대로 2차돌 고깃집에 들어가는 고기부터 이 양념 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 배송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매니저님께서 가는 점포수랑 이런 것들이 지금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 기사님들이 몇 개 정도의 이제 점포를 가나요?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8개에서 한 12군데 이 정도만 가고. 8개에서 12군데? 네. 2차돌 배송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 5일 근무제에다가 5일 근무? 네. 그리고 물류 창고 자체가 일요일날 휴무라서. 예. 그 일요일은 다 휴무거든요. 아, 일요일날 고정 휴무고? 네, 일요일은 고정 휴무고 나머지는 하루는 뭐 기사분들끼리 조율해가지고 하루 무조건 쉬는. 아, 그렇게 해서 주 5일 근무제? 네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요? 네, 또 장점 하나라면은 네. 일이 빨리 끝난다는 거? 일이 빨리 끝나요? 네네. 그 근무를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에 끝나는데요? 보통 한 6시쯤에 나와서 한다면 한 1시쯤 되거든요. 아, 아침에 6시쯤 나와서 네. 1시 정도? 네, 그죠. 그러면 상차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1시간이요. 그러면은 수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설명 가능할까요? 점포별로 그냥 차곡차곡 넣으면은 아, 그냥 똑같이 그냥? 네네. 간단하네.